그렇죠. 자, 여러분 www.wowccm.net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방송은 하품입니다. 자, 사연 신청 게시판에 혹은 와플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그 방송에 또 아, 내가 신청한 곡을 또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이는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깜찍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시고요. 이런 거 싫어. 그렇지만 선정적이야. 그렇지만 깜찍하게 또 준비해 주신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목이 뒷북치는 소년들입니다. 네, 제목이 약간 삐딱한 느낌이지만 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늦잠 자다 뒷북치지 말고 잘 들어봐봐. 주락의 네. 성탄 메시지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요즘 보게 되면 정말 성탄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뒷북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미를 알고 생각한다면 네. 성탄절과 성탄절 이브가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는 멋진 네.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뒷북치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그 24일에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 굉장히 새벽송을 돌고 온라이트를 하고 그렇지만 그 축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계속 졸고 있는 우리가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추피님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좀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정말 막 살았죠. 그러니까 별로 네. 어렸을 때는 좀 그 신앙이 좀 없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고요. 네, 막장의 시대를 보냈죠. PK 광호 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도 항상 성탄절과 네. 송구영신 예배는 갔다는. 아이고. 네,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리고 선물 주거든요. 자, 저희는 음악 선물 드릴까요? 음악 네. 선물 듣고, 아, 저 바깥에 우리, 미친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미친소 열심히 왔으니까 이제 음악 듣고 오죠. 어떤 곡 들을까요? 네, 멋진 또 싱어송라이터이자 멋진 보컬리스트죠. 스모키 노플의 오홀리 나이 듣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And his gospel is chains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chorus rise we, let all within us praise his holy name. Oh, Christ is the Lord, then광피노자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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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다면 우리에겐 매일매일 듣는 광피노자가 있습니다. 광피노자. 믿음의 선인들, 지혜 멘토들이 남긴 진솔한 삶의 고백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광피노자 가라사대. 광피노자. 오늘의 명언 만나보시죠. 하나님과의 연합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이다. 존 오웬. 오, 멋진 말인데요. 오웬. 자, 다시 한번 해주시죠, 광피노자님. 원하오. 네, 원합니다. 맨입으로 원하오. 커피도 안 사고 원하오. 네, 제가 꼭 사겠습니다, 커피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이다. 이야. 존 오웬. 존 오웬. 존 자, 오웬.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도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소. 네. 그렇게 생각하시오? 네, 맞습니다. 사랑의 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결혼한 것이고 네. 저도 결혼을 한 이유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였다오.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말이오. 그런데 요즘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씀이오. 네.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고 그렇소. 또 이기적인 생각을 또 이기적인 생각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소. 이혼율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소. 참으로 참으로 유감이요. 정말 유감이요. 네. 요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허. 그런 부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일부 몰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런 교회 마당만 바꾸고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요. 아이고. 그런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소이다, 광피노자. 자, 네. 그, 광피노자님. 그렇소. 지금 굉장히 좀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하시는데요. 너무나 슬퍼. 너무나 네. 슬퍼. 그 존 오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존 오웬 목사. 네. 아, 내가, 네. 존 오웬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개그를 하신 건 아니시죠? 점오엔 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렇소. 일부 멀지각한 교인들 때문에 내가 좀 흥분을 했다는 것 같던 마음이 있어. 저 목사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해봤어. 만화 영화 중에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가 있다면 네. 그분은 청교도의 왕자라 표현할 수 있어. 아, 청교도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왠지 그 청교도 하면 금욕적이요. 금욕적으로 살고 그나마 얼굴도 욕은 안 하고. 그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다닐 것 같은 그런 게 좀 떠오르거든요. 어떤가요? 뭐 들린 말도 아니지만 네. 편견들이 아주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소이다. 아, 그렇군요. 청교도는 영어로 퓨리턴. 퓨리턴이란 말이요. 나는 정말 유식하지 않고 광피노자예요. 네. 아니, 뭐, 어쨌든 믿겨지진 않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갈수록 영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건 대본에 써 있어서 그런 것이요.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어. 네. 그러나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유식한 것은 아니로! 네? 한글이 정말 짱이요! 그렇군요. 한글이 최고요! 내년엔 한글날도 또 돌고 휴일이요. 더 최고 왕짱! 좋아!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단 말이요. 네, 광피노자님. 그렇소. 내용에 맞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쨌든 청교도는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칼뱅의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를 일컫는 말이요. 네. 그 시기에는 그 로마 카톨릭이 왕성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소. 그 종교적으로는 좀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소. 암흑기였소. 네. 그때 참 제 마음도 암흑했었소. 네. 성호도 형. 네? 역사 시간에 졸지 않았나 보구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도 알고 있을까? 그 로마 때 좀 그랬다는 것만 좀 대충 알아요. 넘어가겠어.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바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바로 퓨리턴 정교도 아니겠어? 그렇죠. 그때 식민지를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소이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마 웬만한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그러면 그렇게 연결된 건데, 그럼 존 오웬도 그런 시대적 배경을 거친 분이십니까? 맞소이다. 아하, 그렇군요. 할아버지 때부터 명문인 집안이었고, 네. 청교도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네네. 그러나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신앙은 역시 개인적 체험과 성숙이 중요하지 않소? 으흠. 처음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고 하오. 그렇소. 자,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보는 것보다 겉으로 보는 대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소. 그럼 그때가 그럼 존 목사님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상황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아, 그렇군요. 그렇소. 하여튼 그 이후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맞서 복음을 지키고 칼빈주의 신학자로 불꽃같이 살다. 노래 가사가 써. 불꽃같이 살다 가셨던 것이었어. 근데 왠지 그 청교도 하면 말이죠. 그렇소. 율법적이고 약간 무거운 것 같은데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역하셨던 분이시네요. 그렇소. 자, 깊이 있는 신학 저서들도 많이 남긴 걸로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소. 네. 청교도들은 알고 보면 전 목사님처럼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감정과 정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 그런 풍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리할 수 있어. 하긴 또 그 복음의 진리와 복음적 삶, 또 예배를 강조했기에 좀 탁월한 은혜의 교리를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복음은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죠. 귀결되어 그렇소. 그렇습니다. 자, 존 오웬 목사님의 명언이자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오늘의 명언. 광피노자님. 그렇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노래 선곡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오. 네, 원합니다. 맨입으로 원하오. 커피를 왕창 쏘겠습니다. 좋소. 하나님과의 연합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이다. 존 오웬. 오웬하지 마시오. 존 오웬.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알 수 있지 않소, 성호도령?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네. 말이 안 돼요. 성탄절 2부 고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찬양 한번 골라봐소이다. 어떤 찬양입니까? 오늘 발음이 이런 소망의 바다 우리 도령들이 부른 임마누엘이라는 네. 찬양이었던 것이었소. 자, 그러면 소망의 바다가 부릅니다. 임마누엘 듣고 저희는 광피노자
노자님 안녕히 계시죠. 가겠소. 자, 소망의 바다 임마누엘 듣고 왔습니다. 네. 와플 게시판이 완전 북적북적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방송을 듣고 계시군요. 애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저녁에 조금 더 있다가. 그렇죠.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러빙유님이 첫 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시작되었네요. 신나게 고고싱! 하셨습니다. 은공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하품 들어요. 광우님, 빨리 오세요! 왔어요! 왔어요! 자, 두두두님께서, 어라? 왜 안 보이는 방송이 안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프페님, 와, 하품이다. 오늘 페북에서 지미선님 나온다는 소식 들었어요. 와, 할렐루야. 자, 해달라고. 아, 그거 아니잖아요. 아, 해달라고. 할렐, 이거 위가 좀 루야 이렇게. 네. 자, 맞습니다. 저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 사람님께 성우님 광우님 광우님 어여 보여주세요. 좋았어요. 자 오이시님께서 광우님 성우님 추피디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하나님의 사람님이 지미선님의 할렐루야
예, 신청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PK, 퓨처링 지미선님이 하셨네요. 다시 사셨네, 신청합니다. 다시 사셨네. 네. 다시 사셨네. 아유, 지미선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게시판이 좀 난리 나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하품 방송 하시는 분들과 청취자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습니다. 네. 와우님께서, 성원님, 깜찍이요. 기대됩니다. 제가 깜찍하지요. 감사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방송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정적이죠. 네. 자. 바다 코코넛님께서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성탄. 자, 여러 성탄을. 성탄. 찬양을, 찬양을 듣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성탄 찬양. 네, 빵빵님, 야, 미친소! 하셨어요. 왜 미친소 하셨죠? 네. 네, 제가 미친소라고 불렀잖아요. 무슨 말씀? 예, 그래요. 자, 와우님께서 광우님 오셨군요. 저 왔어요. 자, 아스라비아 콜. 아스라비아 콜. 아스라비아 콜. 보이는 라디오 안 보인다고 자,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네. 자, 하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BKK를 틀어주세요. BKK를 들어주세요. 네. 엄놈님도 BKK를 네.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BK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BK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왜요? 자, 에이맨 노래는 없어요. 자, 하품 MC, 아, 자, 그 그냥 아스라비아님께서 악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두 번 클릭하시면 좋아. 됩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님께서는요? 네, 저 요즘 지미선님의 할렐루야 예, 찬양을 무한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밴단이 완전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자, 상상하 님께서 광우님 모자 완전 탐나요. 그죠. 따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미친 곰으로 탄생했어요? 네. 행쇼 님께서 광우님, 성우님 보고 싶었어요. 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빠바님께서는요? 네. 야, 보이는 라디오도 보고 그냥 또 빵 터졌어요. 오늘 너무 좋아요. 역시 두 분. 오늘 좀 비주얼에 신경 썼거든요, 저희가. 네, 보이는 맞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많이 시켜 주십시오. 자, 지금 또 2부 순서에 나오실 또 지미선님, 이분은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패션 아주, 좋아요, 패션. 어디나 무슨 모델이 그 있잖아요. 무슨 워킹하러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우, 자, 빵빵님. 아, 저 에이맨의 캐롤 듣고 싶어요. 에이맨의 캐롤이 옛날 게 하나 있어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옛날 게 있는데 지금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행쇼님께서 광피노자님 모자 쓰시니까 얼굴이 작아 보여요. 네. 자, 와우, 나 이거 계속 쓰고 다닐 거야. 자, 주세요 이 모자. 자, 행쇼님 모자가 큰 거예요. 자, 바다 코코넛님께서 꺄악 등장만으로 웃음을 주시는 광우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셨고요. 네. 자, 최근 글 한번 좀 보시죠. 장광우님 모자 선물로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께서. 제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와우 시즌에 문의하세요. 자, 은검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어요. 작은 얼굴의 광우님이라니. 점점점점. 왜요? 은검님, 은검님, 상상이 안 돼요. 자, 오니언님께서요, 와우, 웅장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와요. 신난다. 하셨습니다. 이마누엘도 그러신 것 같죠? 이마누엘. 그쵸. 이마누엘. 자,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 부르신 분? 할렐루야! 예, 2부의 지미선님이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네. 행쇼님께서 광피노자님, 느낌표를 한 20개? 정말 공감합니다. 한글이 짱이에요. 이번에는 노라. 네. 노라 좋아. 자, 하나님의 사람님께서는요, 아무도 모르게님, 제가 하품 게시판에 사진 올렸어요. 캡처해서요. 그랬군요. 자,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오니언님께서, 와우, 그래도 요즘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멋져요. 오니언님 여자분인가요? 갑자기 여자 버전으로. 와우. 와우. 자, 빠빠님께서요, 네. 동영상은 어떻게 캡처하죠? 전 안 되는데, 그래서 사진으로 찍었다는 하셨습니다. 아, 사진을 찍으셨군요. 오, 좋아요. 자, 러빙님께서 하품은, 노래는, 자제. 할렐루야! 자, 오늘 지미선님께서 라이브로 준비한 곡들이 꽤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죠.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축하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저희는 축하합니다 하고, 지미선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시간입니다. 네. 자, 축하받고 싶은 사연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하품 게시판에 요약.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자, 요즘에 계속했더니 그 요약을 못하셔가지고 계속 글을 장황하게 쓰시는 분이 계셔요. 논문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마구마구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자, 오늘 축하합니다 코너에 소개된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요. 네. 오늘 드릴 선물이요. 지난주에 클릭톡톡에 소개해드렸던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워시 여기 있습니다. 실황 앨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3집이네요.
자, 한 분을 선점해서 제가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자, 깽어님.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경기도 안산시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자, 출퇴근 왕복 2시간. 어이구. 지옥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불쌍한 제 자신을 위로차 와, 축하합니다. 너무 힘드시겠다. 또 축하해주세요. 네. 제가 직급이 과장이에요. 와. 근데요, 여기 파견 나오는 곳에서 잡다한 그 막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인데요? 왜냐면요, 같이 네. 일하는 사람이 6명인데, 네. 제 위로만 5명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분들은 다 부장사장이야? 제가 막내란 얘기죠. 불쌍한 제 자신을 축하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두 번, 동그랑땡님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오늘 저희 언니가 나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안상 동상교회 청년부 메리 크리스마스 공연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13팀 중에 5팀 뽑았는데 거기서 뽑혀가지고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언니의 고백이 더 감사한데 아이고, 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마음 한켠에 소망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축하하고 싶습니다. 언니, 네. 축하하고 사랑해. 오늘 무대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언니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집중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와우 시즌 화이팅. 와우 방송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어쨌든 언니 잘하세요.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뚤님께서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맡았던 귀여운 아동부 1학년. 1학년 아이들이 내년에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모자라고 부족했던 교사였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내년에도 선생님 맡아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제가 한방웃음을 지었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아이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미고사충님께서 네. 또 올리셨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인데 아빠께서 여수에서 일하셔서 거의 두 달 동안은 못 봤습니다. 어이구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집에 오셨습니다. 아우, 비록 예. 내일 가시지만 그래도 오셔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네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미고사충님 어유 굉장히 가족의 화목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더 많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비스트님께서는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들은 기독교에 불신이 깊습니다. 아이고. 얼마 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송구영신 예배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말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담대하게 엄마께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예. 엄마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점점점점 훨씬 마음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마음이 더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빵빵님께서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를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축하해주세요. 기쁜 성탄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늘 습관처럼 불렀던 캐롤들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 참 생명 얻게 된 우리 모두를 축하하며 PK캐롤 하셨다. 고야만 걸어 간만 기쁘다 우주오션내를 신청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만끽해요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님께서는요. 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요 라고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지미선님이시네요. 와우. 파워풀한 목소리. 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신청곡은 지미선님이 부르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빅게임 다시 사셨네. 신청합니다. 와우. 자, 응공님께서 또 보내주셨네. 뒤집기 성공. 네. 자, 와우. 드디어 120일 된 저희 조카가 뒤집기를 성공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큰 뒤집었어. 일이네요. 뒤집었어. 자, 며칠 낑낑대고 실패해서 막 울더니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야. 축하해주세요.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의 순위대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좋습니다. 아이들은 응급 몸매거든요. 아유, 그럼요. 너무 축하합니다. 네. 상상화님께서 축하해주셨어요. 오! 저 또 연극 당첨됐어요! 부럽다. 와, 대단한데? 네? 아직 1월 중순 연극이라서 거의 한 달 남았지만. 네? 그나저나, 누구랑 가죠? 한 달간 친구 열심히 사귀어야 되겠네요.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다이어트로 5kg를 뺐는데, 3초 만에! 3kg가 쪘어요. 올해 남은 일주일 2kg 더 찌울까봐요. 다이어트는 내년부터 다시, 어게인. 자, 상사님! 고고! 고고! 자.
버머스님께서는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한 달 전부터 토요일마다 춘천으로 이동해서 저를 중고등부 때 지도하셨던 목사님의 부탁으로 지금 맡고 계신 학생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전화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 자,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사연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네, 마지막 사연. 하나님의 사람님께서 네. 2013년 10월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오, 축하드립니다. 아~ 와, 이 길을 가시는군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그 PK가 굉장히 축가를 잘 부릅니다. 예, 충무도하죠. 충무하니까요. 예, 저희 와이프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불렀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신청하시면 네. 바로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요? 한번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두 축하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많았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분 선물을 좀 드릴까요? 자, 다 말렸는데 어떤 분 선물. 자, 선물 드릴 분은 저 음악 듣고 와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음악이죠? 들으실 곡은요.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죠. 조시 그룹안의 아니에요. 아니군요. 이 곡 안 듣기로 했군요. 네. 헤리티지요, 헤리티지. 헤리티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크리스마스 앨범 있네요. I wanna go. I wanna go. 밤 지나기 전에 많은 사람 또 거리에 트리스 치면 내게 달려가 baby baby wanna go wanna go wanna go Korean Merry Christmas 네, 대표적인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문학의 인사를 만나보는 만나서 삶과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죠. 바로 하품 카페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반가운 분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자, 이 한 분은 또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기셨네요. 네.
이상하게 뭘 가리시고 나오셨어요. 자,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 모시려고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죠. 드디어 나와주셨어요. 광호 씨 한번 소개해주세요. 어떤 분이에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네. 2006년. 2006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 대상? 대상을 수상한 대단한 분이죠. 2006년에 대학교 대상 받았습니까? 대학교 대상? 아니, 대학교에서 무슨 상 받았는데 이분? 개근상? 아니,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고요. 최고의 성대, 꿀 성대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2011년 커크 플랭클린 내한 공연 때 오프닝 게스트로 참여했고요. 와우. 현재 양재 온누리교회 성가사이자 유명한 개인 보컬 트레이너기도 합니다. 싸이월드 음반 차트 연속 6주 1위! 오유! 각종 CCM 차트 석권하면서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사랑받은 찬양인 아까 제가 불렀던 할렐루야. 목이 다셨어요. 아유, 자, 힘들어. 누구 나왔습니까? 할렐루야를 부르신 우리 지미선 씨 나와주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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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네 아, 여기 그 또 하품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네. 이쁘다 이쁘다 오늘 어우. 제가 누굽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많이 부족한 자가 죄인 자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지미선입니다. 우와 이쁘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꼭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너무 이뻐. 그러니까요. 이뻐도 너무 이뻐. 메이크업이 잘 돼. 네, 잘 됐어요. 얼굴도 예쁜데 오늘 아니, 의상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의상이... 크리스마스스러운 분위기가 그냥 폴폴이 지금 스튜디오를 아주 덮었습니다. 뒤집었어. 네. 오늘 여러분들은 보이는 방송을 안 보신다면 큰일 나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주 대단한 분도 나오셨어요. 눈 옆에 은가루를 자꾸 뿌렸어. 아우 또 네, 그런 반짝이. 네. 반짝이 음란한 반짝이. 디테일한 아니, 디테일한 처리. 여기서 네네네. 제대로 보여요. 반짝반짝 잘 보여요. 네. 조명이 붙여가지고. 이 얘기는 굉장히 하품 방송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왔다. 아 그럼요. 네. 야,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 와우 CCM, CC CCM은 처음이십니까? 아, 전에 한번 네. 게스트로 인터뷰 참여한 적 있었어요. 아, 인터뷰. 네, 테니 씨가 하시는 그 프로그램. 오, 그랬군요. 네, 듣지 마시고요. 자, 네. 저희 하품 방송은 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하품 방송은 못 들어봤어요. 네. 이번 기회로 많이 들어주실 거죠? 예, 거죠? 이번 기회로 제가 이제 애청취자가 되고 또 사연도 남기고 그러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뽑아주세요. 아, 그럼요. 선물 막 드릴게요. 아니, 바깥에서 들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이 자리에 여러분도 오실 수 있으면 좋으시겠는데, 에너지가 넘치고요. 이 부스에 들어오면은, 막 행복한 이 천국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 밖에서 있었습니다. 이야, 천국에 천사 한 분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아주 좋아요. 말을 참 잘하세요. 오늘 굉장히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다.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고 해서, 오늘 뭐 네. 이렇게 의상도 갖춰주셨는데, 네, 네. 오늘 미선 씨가 특별하게 또 오늘 모든 곡들을 네.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라이브로. 라이브로 들려주시 네.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와우. 아니, 근데 멋지다. 저희가 그, 게스트가 오시면은 한 곡 정도는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사실 네네.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네네. 라이브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은 세 곡 전곡 다. 예. 이야. 세 곡 이상이 될 수도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해 주시냐에 따라서 이야. 세 곡 이상이 되지 않을까. 자, 앵콜 날려 주십시오. 앵콜. 아우기 스파네. 자,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조용히 앉아 계신 한 분이 계세요. 저분 정말 오늘 오늘 누굴까요? 저분 너무 기대돼요. 네. 아마 그 카메라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그렇죠. 네, 유명한 분이시고요. 네. 특별 출연하셨어요. 네. 올해로 나이가 1741살이신. 우와. 그러시구나. 저희 기독교와 정정하시네요. 저희 기독교와는 굉장히 앙숙이신. 예, 앙숙이신. 예수님 영광을 가르치는. 아니 이번에 개종하셨대요. 이번에 아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셨다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아, 이야 좋습니다. 자 수염도 아주 국룰하게 나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좋네요. 자 저 장갑을 끼고 피아노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거 홈플러스에서 파는 건데 요즘에 거기도 이용하시나 봐요. 아 예. 네. 어쨌든 빨간색이 굉장히 네. 그 회사랑 잘 어울려요. 아 좋네요. 자, 우리가 그럼 첫 곡을 라이브로. 네. 라이브를 한번 좀 들어보죠. 어떤 곡 들을까요? 아, 오늘은요, 네. 여러분 또, 할렐루야 워낙 좋아해주셔가지고, 아, 할렐루야 너무 좋아, 들고 너무 좋아. 나왔습니다. 야, 네.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기대하시던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굉장히 힘을 치셨던. 부담. 이 할렐루야 이 곡 때문에 야. 거의 6주를 1위 하신 거죠.
아,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야. 근데, 와. 그, 이 곡이 네. 굉장히 또 그, 노래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도 분명히 떴어요. 오늘 진가를만 보여주십시오. 어, 부담스러워. 예,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부담스러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자, 어쨌든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요.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해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날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먹고 슬픔을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오늘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있지 않고 외면하고 또 애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일곱 번 일흔 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흘러 아픔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도 상처도 기적과 같이 아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잘하시네요. 아이고, 같이 하십니다. 이야, 아니, 진짜로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아요. 저 허벅지 사인 좀 해주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와플 게시판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보니까요. 아, 아까 그 나오시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님께서 지미선님 완전 보고 싶다고. 네. 아무도 모르게 님께서 저희가 라이브 한다 그랬더니 캬! 라이브 한다 그랬습니다. 와! 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그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님께서 완전히 캬! 하셨고요. 네. 라이브라는 라이브 말고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죠. 김동님께서 오늘 하품 완전 신나요. 신나요. 아, 예. 완전 신나요. 하늘이 예.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완전 신나요. 하나님의 사람님께서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하늘이 하셨고요. 자 정말 할렐루야. 좋아요. 그 빵빵님께서 그 지미선님 최고. 저는 혹시나 저보다 어리실까봐 언니라고는 못 부르는 하 하셨습니다. 자, 나이는 밝혀드리기 힘들고요. 아유 이럴 때는 언니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자 호떡님께서는요 지미선 언니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오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좀 칭찬 일색이세요. 빵빵님께서 오 라이브라는 맛이 제대로네요. 제가 막 다 떨려요. 진짜. 우리 하품 방송은 떨리는 라이브가 있는 방송입니다. 현장에서 들을 때는 대단했어요. 그렇죠. 어우 지금 막 가슴이 지금도 막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거 표현은 어떻게 될지 광호 씨가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님께서 우와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해줬어요. 잘하신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게. 네. 지민 씨 대단하신, 전, 그, 진성과 가정을 넘나드는 이, 있잖아.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죠? 네. 성대모사에 아니, 광호 씨가 이런 거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감사합니다. 자, 좋다. 이 곡이 올해 그 특히 그 슈퍼스타 K 예선에서 네. 한 참가자가 불러도 더 크게 화제가 됐죠. 그렇죠. 네네. 박다빈이라는 친구였죠. 네네. 박다빈. 네. 맞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 실시간 1위 한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일반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에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게요. 네. 와, 진짜 이 곡으로 또 예선도 통과했고. 통과했죠. 네. 보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혹시 전화 통화라도 혹시 하셨나요? 아, 네. 아, 참 신기한 인연인데요. 연이 있군요. 네네. 올해 초에 한 그 사역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너 팬이래. 교수님이셨는데 네. 전화를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반갑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열심히 해서 또 열심히 찬양하자고 그 통화를 했었는데 네. 몇 개월 뒤에 누군가 할렐루야를 슈퍼스타K에서 불렀고 전화가 다시 왔어요. 야 너가 올해 초에 노래했던 그 통화했던 그 걔가 박다빈이었어. 그 다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우와. 네, 다시 통화했어요. 네, 다시 통화를 해서 정말 용기 있었다고.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노래할 수 있었느냐고. 진짜. 사실 찬양이라 그러면 점수를 좀 깎이고 그쵸,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페널티가 그러니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도 기도하는 모습이 또 TV에 잡혔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요. 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칭찬을 막 해주고요. 나중에 서울 오면 밥을 아주 맛있는 걸 제가 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네, 아직은 못 만났어요. 서울 분이 아니시군요. 네, 네, 네. 아,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구나. 네. 네. 진짜 나중에 두 분이 함께 무대에서 할렐루야 네. 같이 부르시는 같이 모습.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기대된다. 제가 MR도 다 드렸어요. 한번 뭐 하자고. 네. 오! 이야. 좋다. 네, 너무 귀한 인연이었어요. 네. 이야. 근데 유선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네. 노래에 관심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서울에서 일하시면서 시골 분이세요? 네, 언니를 이제 키우시느라고 또 저는 잠깐 할머니 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언니랑 엄마랑 같이 아빠랑, 서울에 살고 네, 엄마 아빠랑 언니랑은 이제 서울에 살고 저 한참 어렸을 때 이제 잠깐 또 시골에 있다가 네, 올라오는 얼굴은 강남 스타일이거든요. 아, 화장 지우면 또 예. 예. 시골에서 할 게 없었어요. 맨날 이장님이 틀어주는 트로트 그거 따라 부르면서 다 진짜로요? 찬찬찬 네. 네. 주현미 선생님 노래를 그렇게 와 네. 네네 야. 그러면서 노래를 막 계속 하게 됐고요. 연습을 막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인어공주. 그렇죠. 네. 그 애니메이션 보고 이제 뿅 가서요. 그때부터 아 영어 공부랑 노래를 해야겠다 막 그런 막 소망을 가지고 네. 살아가다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방과후 교육 활동에서 영어 선생님이 팝송 CD를 꾸어주셨는데 네.
거기서 휘트니스턴의 런트를 듣고 이제 진짜 진정으로 뿅 간 거예요, 음악이. 아, 그때? 네, 그때부터 팝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무럭무럭 이제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군요. 아, 근데 네. 저는요, 할렐루야 되게 은혜스럽게 불렀는데 네. 그게 트로트랑 연결이 된 연관이 좀 있다는 게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트로트 네네. 이것도 되게 맛깔나게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또 휘트니 스톤의 노래가 또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네. 애정으로 변하겠다는 동기가 된 게 아, 너무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지미선의 런투유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살짝 한번 네. 불러줄 수 있나요? 아, 자 예. 박수! 예. 네. 거절하지 않고 우리 또 하품 시청자를 위해서 girls scared sometimes who isn't always wrong can't you see the hurt of me I feel so alone I wanna run to you ooh but if I come to you ooh tell me Will you stay or will you run away? 오! 아, 네, 너무 누나 사랑해요. 누나를 멋있게 이제. 와, 와 진짜 와. 네, 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와 김성호 씨. 네. 김성호 씨도 가수잖아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오, 나 너무 좋은데. 와. 카메라 감독님 박수 치셨어요. 어, 나도 너무 감동했어, 지민 씨. 자, 오니언님께서는요? 이게 좀, 라이브였을까요? 진짜. 라이브였습니다. 이게 진짜 라이브. 러빙 윤님께서는요? 네. 어라? 이거 은근 중독되네요. 자, 이은정님께서 똑같아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거 라이브라고요? 에이, CD 아니고요? 어따 CD를 틀어놓고 뭐 이런 건가요, 네. 지금? 와, 아닙니다. 100%. 아, 가찬, 아유, 가찬이십니다. 그것도 무반주 라이브였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사랑해요. 어우. 사랑해요. 아, 근데 그러면 미선 씨 그 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게 어떤 게, 그 경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아. 그, 뭐, 대학가요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대학가요제 대상이요? 아, 네, 또 감사하게 대상. 아니, 대학가요제 대상하면 사실 대부분 기획사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고 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사실은 제가 네. 18살 때부터 기획사에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네. 아하. 18살 때부터. 네, 근데 뭐 해약을 하고 나올 거라서 이미 적응 못한 시기여서 네. 대학가요제를 원래는 조사를 하거든요. 기획사에 소속돼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이제 해약 절차를 밟고 있는 터라 문제가 되지 않겠지 싶어서 나갔는데 이제 해약은 안 해준 상태에서 대학까지 나갔고 대상은 받았고 그러면 더 안 해주죠? 네, 더 안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짧았던 게 이게 알려졌으면 PD님이 큰일 날 뻔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기획사에서 이 계약이 돼 있거나 소속되는 사람 나가면 네?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위험하게 그렇게 됐지만 이제 해약 그 끝나고 정말 애원했다시피 해서 해약을 하고 나오게 됐죠.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악플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어 왜요? 아이고. 뭐 가요계에 대해서 제가 잘 맞지도 않았지만 대학까지 이후에 뭐 왜 대상 너희가 대상이냐부터 해서 이제 같이 나간 친구가 보컬 전공이 아니어서 음정이나 이렇게 가사도 까먹고 이래서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이냐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뭐 뒤에서 또 물밑 작업 이런 게 좀 된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들 네. 루머 같은 게 좀 많았겠네요. 저랑 오디션을 같이 나갔던 어떤 언니들은 네. 나 제 SM 오디션에서 봤다. 그때 대회에 나간 것도 봤고 제가 이수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뭐 이런 댓글이 막 지배적으로 이렇게 쫙 달리는 거 보면서 같이 참가했고 같이 웃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하는 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가서 똥집을 좀 날리시고. 정말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딱 마음을 네. 접고, 네네. 되게 뭐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되려 그 일들로 인해서 제가 음악의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네,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아, 음악적인 네. 부분에서 또 그런 아픔이 있으시군요. 네네. 아이고. 그러면 또 그 과정 안에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찬양이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처음에는 같이 나간 친구랑, 야, 뭐, 대학가요제니까 대학생 때 나가보자. 그쵸. 추억 만들어보자 해서 나갔고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네,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뭐,
그냥 근데... 있는 곡 짜집기에서 그냥 뭐.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대상이에요. 네, 그냥 가볍게. 그게 가볍게. 어떤 분이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예,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대려 뭐 큰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제가 뭐 이렇게 뭐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뭐 화장하고 네. 이미지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 서로 망가지면서 막 놀고 그랬는데 오. 대상까지 받게 돼서 두 개의 선물을 다 받은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힘들었죠. 악플 그렇죠.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결심을 결국은 하게 됐어요. 아 극단적인 네. 결심이라 하면 네. 이제 아, 살지 말아야겠다. 그만 살아야겠다. 정말요. 그 생각까지 이게 되더라고요. 뭐 제 미니 홈피는 물론이고 부모님 뭐 친구 홈피에다가 악플에 악플이 있는 거예요? 육두 문자 뭐 이렇게 어, 해가지고 아이고. 저희 아빠도 나를 셀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이렇게 날 세서 댓글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악플은 은근히 악플에 중독이 또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극단의 결심을 하게 되는 찰나에 친구가 야 그렇다면 교회로도 한번 가보자. 그럼 그 전에는 교회로 아~ 전혀 다니시지 않았어요? 네, 다니지 않았고요. 그냥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모태 있을 때만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정말 모태 때만 교회를 제가 다녔던 애긴 거예요. 그 이후에 친구 따라서 뭐 여름 성경학교 가끔 가끔 그래서 신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이제 주문처럼 마무리 멘트 남유고랑 기교처럼 그렇죠. 마무 마무리 멘트 마무리 네. 마무리 멘트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네, 와. 교회를 가게. 근데 가서 막 뜨겁게 은혜 받고, 야, 이게. 그럼 완전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정말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느지막하게 뭐 찬양 다 끝나고 말씀 중간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들어가자마자 이 말을 딱 하는데, 뭔가, 그때 되게 느낌 이상했는데, 어떤 존재가,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무슨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이 1대1로 저한테 얘기하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막 기독교 신자들 눈물 펑펑 흘리는 제가 싫어했던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끌리듯이 교회를 뭐 띄엄띄엄이나마 이렇게 가게 됐어요. 네,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악플들로 인해서 네, 그게 귀한데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나게 되는 네, 네. 안 그랬으면은 저는 교회를 안 다녔을 거예요. 참, 하나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플을 통해서도 역사하죠. 악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정말. 네. 야. 참, 그 마음이 아마 하나님이 정말로 지미선 양을,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얘기할 방법이 없어서. 네, 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고, 참. 네. 그럼에도 지금은. 와. 행복하시잖아요. 네, 지금은 네. 그렇죠. 그때 뭐 돌아가셨으면 할렐루야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마 가요계를 뭐 잘 버텼다 하더라도 저는 뭐 하나님을 증오하면 증오했지 네, 이렇게 교회를 다닐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참. 지미선 씨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네. 그냥 재밌으니까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게 뭐야 그러고 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제가 믿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톡톡톡 문을 두드리시는 아, 네. 게 아닐까. 너무 네. 뭔가 진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악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맞아요. 지금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우리 지민서 씨의 이 얘기를 통해서 좀 힘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자, 성탄 전야인데요. 네. 자,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곡 더 라이브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성탄절이니까 또 어떤 크리스마스 캐롤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크리스마스 메들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메달려로 가는군요. 네네. 메달려로 네. 좋았어. 또 같이 좀 들으시면서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함께 좋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곡이에요? 그럼 메들리로만 딱 돼 있어요. 한 네. 곡에 정해져 있지 않고. 와, 좋습니다. 아는 곡은 좀 따라 합시다. 좋아요. 자. 아는 누나? 따라합시다. 네. 춤도 추고요. 자, 아, 먼저요. 네, 메들리 말고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인데 머라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먼저. 이걸 먼저 들을까요? 네, 들려드리도록 그러면 요거는 못 따라하겠네요. 네네, 영어라서. 머라이어 캐리가 너무 높아. 네. 너무 높아서. 느껴, 그냥. 네네. 그러면 이 곡은 먼저 듣고 네. 좀 느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파티 하듯이 즐거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즐겨주세요. I don't want all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미절이고 안 되네? 귀 안 되네. 이야 진짜. 자 건반을 한번 켜주세요. 건반 켜주고 어떠셨어요 오늘 그 건반 주자님? 어우 우리 산타님이 그러니까 좋아도 너무 그렇죠. 좋아 이랬던 거 같아요. 한국말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표현하시는 걸로 네, 오늘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우.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본데. 아, 괜찮았어요? 좋았대요. 좋았대요.
너무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아, 예. 통변 행사를 받으셨네요. 아, 예. 제가 통변 행사가 있어요. 자. 와, 진짜. 와우. 너무 멋지다. 아니, 오늘 네. 혹시 나가수 PD님 보고 계시면 이거 바로 나가수 여기 지금 대기자 한 명 있습니다. 아니, 진짜 한 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소연님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지민서 씨가 앨범이 아직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그럴 거예요. 네, 네, 네. 앨범 빨리 내시고, 준비하셔서 네, 네. 기다리고 계시면, 네. 아이고, 대학가도 대상인데. 그러니까요. 아, 또 하나님 통로를 열어주시면, 네. 할렐루야! 세상에서 곧 나올 것 같네요. 싶습니다. 2013년에 네. 나가수에서 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온니언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 또 이 목소리로, 또 지민서님, 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야, 온니언님께서는 브라보! 브라보! 감사합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님께서는 소름이! 소름이 쫙! 아우, 예. 진짜. 우리 금떡님, 이름 금떡님. 금떡님께서는요, 네. 와, 마지막 돌고래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김성수 어떻게 해요? 예. 그 비슷한 소리가 났어요. 자. 뭐가 비슷해, 그게? 자. 아, 근데, 그, 한번 광호 씨 여기 질문 있네요. 광호 씨 질문 먼저 할게요. 뭐요? 그. 뭐요? 너무 감동만 하시니까 우리 광호 씨는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나 지금 같이 방송 너무 좋아. 자, 아니, 아, 기억이라는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까? 아, 저는 아직 없습니다. 에, 없으세요? 네. 아니 근데 올해는 좀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요. 네.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찬양할 일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와우 CCM에서 이 하품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찬양을 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니 왜 안 불, 누구야? 누가 안 불렀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다들 네. 너무 지민서 씨가 바쁠 것 같으니까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르는데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보니까 그래요. 네, 그닥 안 바쁘시답니다. 아, 많이 불러주십시오.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네. 되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상도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빨간색으로 쫙 네, 입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그래서, 또 특별한 에피소드의 첫 시작이 됐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2부. 네. 그 2부 때 매년 혼자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셨어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또 우리 저기 외로우실 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남자친구랑 예, 계속 2부, 예 크리스마스 2부 때 뭐, 차량팀 뭐 칸타타 준비나 네. 네 이렇게 같이 사역 다니거나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 남자친구. 노래도 잘하죠. 네, 남자친구도 있죠. 네. 아우 많은 분들 이, 실망하시겠다 지금 이 들으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아쉬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눈물 펴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자, 시작할 거예요. 자 와플 게시판 한번 볼게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보지 마세요. 아직 아직은 안 없고요. 네,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자 상상하님께서 야 이거 물 확 끼얹어 나가수 점점점점 폐지된다고 하던데. 어, 왜요? 나가수 폐지된대요? 어 진짜요? 뭐, 말도 안 돼. 안 되면 불후의 만곡이죠. 불후의 만곡 나가면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예, 자, 호떡님께서는 언니가 짱이에요. 언니가 아, 짱. 감사합니다. 네,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와플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아무 얘기 없어요. 눈물 좀 보여주시고요. 어쨌든 아니 근데 우리를 보니까 네. 두 곡을 다 MR로 하셨는데. 네. 이 건반 앞에 쓰신 분. 네, 네. 저분이 왜 계세요? 아, 유명한 분이라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모셔왔고요. 아, 네. 유명한 분이죠, 네. 저분이. 굉장히 네. 유명한 크리스마스 산타, 네, 산타클로스 네. 유명한 분이신데. 사실은 이분이 제 남자친구입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두 분이? 첫째는 41살이시고, 제가. 야, 취향 독특하시구나, 우리 지민 선생님. 네, 네, 네. 아니, 근데. 네. 그러면 남자친구가 건반을 치시고. 우와. 네. 지민선 씨는 노래를 하시고. 멋지다. 네, 작곡 전공이시고요. 제가 이제 보컬 전공인데. 그러면 이번에 뭐 앨범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좀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 그렇죠. 아, 네. 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또 이분들이. 그러다가 또 그런 건가, 혹시? 아니,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두 분이 다 하시네. 다 해먹는 네, 분들. 네, 네. 아유, 그래요. 일단 100을 해주셔가지고 든든하게 지금 사역 다니고 있습니다. 좋으네요. 어떻게 한국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표현해주세요, 건반으로. 뭐라고 그런 거야, 김소호 씨?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니 뭐 그냥 뭐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아, 진짜. 그 굉장히 지민선 씨가 보시기에 남자친구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분도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아 그럼요. 교회를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깐다 그러죠.
적극적으로. 깐돌이. 적극, 네. 적극적으로 깐돌이셨어요. 네. 아이스크림도 있죠. 뭐 증거 있으면 대봐라. 막. 오. 근데 군악대를 가셨는데 네. 저분은 2년간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섬겨놓고도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소신 있는, 깡다고 있는 분이셨는데. 좋은 쪽으로 소신이 네. 있으면 좋겠네. 아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 또 믿으면 그쪽으로 대박이죠. 계속 가요. 계속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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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네. 교회 반주자로 왔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한 2년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내가 교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러면서 오, 오 그래요? 그 정도로 되게 교회를 자체를 싫어했다가 네. 이제 자기가 조금씩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고 우와. 이제 사역을 도와주고 있고 자기도 찬양하는 걸 기뻐 찬양하고요 우와. 본인은 모르겠지만 네. 평소에 주로 노래를 부를 때 거의 100% 찬양곡만 불러요 우와. 진짜로요? 정말요? 오. 본인은 몰라요 저는 팝송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저도 네?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 네. 항상 찬양만 부르고 혹시 우와. 그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반주만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그거밖에 몰라 이제 이제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반주하는 게 익숙해 그러니까 어? 그것밖에 사람이 그런 아니, 좋다. 습관이 무섭거든 그렇지 어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네, 그곳에 네. 계속 있다 보니까 네. 하나님도 제대로 알게 되고 아, 네.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와. 또 미선 씨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야 좋다 이제 산타님이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셨으니까. 영접하셨으니까. 네, 네. 많이 좋아지겠네요, 크리스마스가. 네, 네. 세례도 받으시고. 자, 밖에 계신 주피님 계시면, 우리 혹시 또 지미선님이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물을 좀 한 잔 주시면, 물 한 잔 주시고, 그러면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네. 저희가 또, 그, 아까 했던 메들리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자, 물 주시면 너무 좋아요. 어떤 곡, 어떤 곡이 좀 그, 합쳐져 있어요? 노엘이라는 곡이랑요? 노엘 알죠? 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네네. 네, 그 다음에,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네, 네 알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I love you, baby. 오 예. Oh, yeah. 옛날에 그 저희가 저희 세대는 아니고 저희 위 세대인데 그 이용님께서 굉장히 분이 많이 부르셨어요. I love you 맞죠? 네. 네 많이 부르셨어요. 그분이 야 많이 부르셨는데 말이죠. 자 와, 좋습니다. 좋다. 자 이 곡을 그분 그 메들리로 하시는데 이걸 다 반주로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표현해주세요. 표현해주셔야죠.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잘할 수 아무래도 한 번 끝나면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아니, 최고의 캐릭터. 굉장히 캐릭터가 좋으세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민서 씨 준비하시고, 저희가 이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박수 합시다!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날에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시간,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시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왕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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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love you, baby. I need you quiet night. I love you, baby. Tomorrow,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I need you quiet all day. Oh, sweetie baby, tomorrow, lonely night. Oh, please, baby, tell me, let me love you. Let me love you.너무 좋다. 아, 아니, 저도 너무 좋으네요. 이게 계속 가야 돼, 라이브로. 그러니까요. 우리 산타님 보였어요? 이거. 와. 아니, 그렇게 좋으셨어요. 이거 와. 제가 표현해드릴게요. 너 좋아도 너무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너무 좋아. 이거였어요. 야. 아니, 고음이 어쩜 이렇게 잘 올라가세요? 아. 파워풀해, 진짜. 와. 아, 이게요.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성격이 파워풀한가요? 성격이 좀. 둘 같으세요. 혹시 그 혈액형이면 뭐예요? 오형. 오형. 오형인데 성격은 불같아. 불같아. 터지는 거라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네. 예수님 알게 되면서 저 친한 자매가 간증했어요. 지민선 언니의 성격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할렐루야. 와. 자연전도. 자연전도. 제가 보니까 주위를 그렇게 영향력을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 그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괜찮네. 끌리면서도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네.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향기를 머금은 거지. 아우, 그래야 될 텐데요. 향기가 풍겨나는 거야. 아, 네, 정말 좋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계신 방송은 김성호 장강우의 하품입니다. 자, 오늘 지미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올해를 돌아볼 때 네. 기억에 남는 일 한 세 가지 정도만 뽑는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태국과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네. 정말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렇죠. 네. 우상 숭배랑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아무 능력 없다는 거랑 제가 뭐 하고 있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교회만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을 네네네. 하게 됐던 계기였고요. 두 번째는 감사한 일 너무 많았는데 네. 아까 제가 제 성격 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화끈하다고. 아, 이 화 조절이 안 되고 뭐 불만도 많았고 좀 올해는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화가 많았다는 것에 네, 좀 깊이 회개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런다고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네, 더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네. 그러니까요. 더 만나야 됩니다. 성화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네. 제가 PK를 하면서 이 단장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저의 축복이었냐면은 네. 성격이 저도 O형이고 저도 불같거든요. 그래가지고 PK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은 정말 상상이 어려운 일인데 운전하다가 택시 아저씨가 껴들었거든요. 네. 제가 앞으로 가서 차를 막고 네. 내려서 그분 멱살을 잡았어요. 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운전하면 세워라. 아유 가실 길 바쁘셔요. 네, 가세요. 네, 저도 다듬어 주시기를 네. 하나님께서. 다듬어지더라고.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주시고. 아, 아멘. 저는 오늘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런 걸 깨닫는다는 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할렐루야. 예, 네, 예전에 네, 그런 거 네.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 전혀 모르고 네. 살았어요. 점점 느껴지는 거는 뭔가를 막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이런 분이구나 이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아, 이거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그게 네. 은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실수한다 그래서 아휴. 나는 좀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깨닫는 것, 이 순간에 내가 돌이키는 것,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 김성원 아, 네. 전도사 같아요. 아멘. 네. 어, 네. 그렇죠. 진짜. 오늘 처음으로 전도사 같았어요. 네, 진짜로. 어, 은혜가. 네, 어,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요. 어, 올해 빅콰이어라는 아~ 큰 또 가스펠 팀의 지휘자로 섬기게 됐었어요. 그쵸. 네. 그게 또 제 올해 가장 기억 남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되게 감동했었어요. 어떠셨어요? 그, 콘서트 때. 저는 못 가봤어요. 제가 그날 스케줄 따는 게 있어서. 네. 아, 네. 굉장히 시작은, 빅콰이어 시작은 너무 어려웠어요. 청년이 청년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해줄 말도 없고, 어, 내가 저분들보다 뭐가 더 나아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화통한 성격이 좀 났죠. 네, 그냥 편하게 그냥 했어요. 네, 막 편하게 얘기하고, 부끄러운 것도 다 그냥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부족한 지휘자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좀 손잡고 나갈 수 있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오, 예. 그러면서 서로 울기도 많이 울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자꾸 마음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희가 콘서트 당시에 은혜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하면서. 네, 네.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 당일날도 그렇고. 그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 빅콰이어 팀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한 1년 가까이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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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야, 그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네. 사실은 함께 친구들도 지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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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네. 근데 분명 그 안에서 다듬어짐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아웃되는 분도 많이 계셨고, 또 지휘자들도 어려운 게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겠죠. 오죽하면 또 이렇게, 그 대표님들은 더 힘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결과물은 항상 이렇게 은혜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네. 저 그 당일날 제가 봐서 아는데 네?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축복되고 은혜 있는 느낌들로 예배하셨어요. 아, 사실 저도 그 무대 섰으니까 알지만 이렇게 모니터 상황도 딱 좋지 않고 여러 가지가 네네. 좀 제약들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또 거기 있는 콰이어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나 프로들이 네네. 아닌데 네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아니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자기들끼리 정말 예배하는 게 느껴져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네, 네. 참, 감사했어요. 그 사역자와 어쩌면 프로 사역자와 그 아마추어와의 차이는 그런 데 네. 느껴지잖아요. 네. 아마추어들은 막 모니터 안 좋다고 막 짜증도 막 내고요. 네. 근데 저희가 아는 선배님들 막 20년, 30년 네, 선배님들 네. 보면 아유 뭐 그냥 다 해.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아유 그냥 그 하면 다 돼. 네, 네.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도 지금 그렇지만 저희 느끼는 또 팀이니까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조금 얼굴빛도 좀 그렇고 막 그러면 네네네. 저희끼리 막 아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는데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도 너무 네.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막상 하고 나면 네. 다른 분들도 다 은혜 받고 우리 갔던 우리도 은혜 받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가 차올랐다는 게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네, 예배하신 네. 분들이구나라는 느낌이 네. 들어서 아,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보기에 얘기 듣고 그랬던 거 그 이후에 무슨 토크 콘서트에 그 팀이 한꺼번에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때 저는 봤거든요. 그때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관객석에서 저는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진짜로 뭔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 토크 콘서트니까 뭐 최인혁 집사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네네. 그 얘기를 항상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네. 썩썩 받아 먹으려고 하시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서 네네네. 너무 좋았어요. 네네. 저도. 사실 네네. 그날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느낌 중에 제일 큰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지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휘자들이 각양각색으로 자기가 이렇게 지휘하고 네, 사람들 네. 다루는 느낌들이 네. 뭔가 되게 정말 교회적이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너무 좋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토크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민선 네. 씨가 아까도 뭐 어려움도 있었고 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오늘 이 빅화이어 얘기가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네, 네. 아,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아.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역자로 서가는 것을 돕는 멘토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너무 하나님, 뭔가 좀 하나의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것 같은.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지민 선생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아,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새 기도 제목이나 네.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아, 저는요, 기도를 이렇게 작정해서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 기도 제목 들어주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네, 하실 겁니다. 네. 네. 아까 또 성격에 대한 얘기했듯이 더 네. 이렇게 더 다듬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또 멤버들도 있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뭔가 밝지만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그걸 이렇게 성격적으로 쓰지 않게끔 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까 또 태국과 중국 갔다 왔던 얘기. 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노래라는 통로 이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싫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앨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무슨 이야기를 담아야 될지 이게 가장 큰 지금 이제 고민 단계에 있어요. 가장 큰 거예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드리고 정말 대단한 앨범인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아, 내가 기도할게요. 네. 꼭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마지막 곡으로 그래도 라이브로 아, 네. 한번 좀 신청을 한 번 더 네. 드려도 되죠? 네. 끝까지 라이브로 저는. 아, 역시 라이브 연가수. 어떤 곡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아, 이 곡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 작사하신 그 신상호 씨랑 조문아 네. 작사가님이 만드신 곡인데 네. 축복하노라라는 곡입니다. 축복하노라. 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사역지 갔을 때 오는 바람에 못 부르는 경우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상하게 청소년들한테 주로 이 노래를 꼭 불러주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하고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합빈 가족분들 축복해 주시는 마음을 한번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분명히 될 겁니다. 박수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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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질 수 있고 나고자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입을 열어서 주님 찬양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혹시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또 하고 계실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세주 난 너의 인도자 난 너의 소중한 친구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들었습니다. 계속 네. 계속 이렇게 라이브 듣고 방송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네. 그, 안 되면 내년 크리스마스 고정으로 잡죠. 안 바쁘시다니까 이때. 네네 그러니까요. 안 바쁘니까 이때. 그래서 그때는 뭐 그때까지 결혼하시면 결혼하셔서 오시고 애 안고 네네네. 애는 좋아요. 제가 봐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에게도 너무 뜻깊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예수님 태어나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을 또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랑 같은 마음이신 분들 많은 분들 계시죠. 함께 주님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선 씨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네. 하품 가족 우리 하품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자주 좀 와 주십시오. 네, 네. 자, 오늘 판주자님도 감사합니다. 네. 네. 판주자님 말씀하셔야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오고 싶어요. 자주 좀 와주세요. 네. 자, 저희는 이제 또 하품 포인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지 마시고요. 자, 요거 소개하고 음악 나갈 때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 하품 포인트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우리 두 분을 좀 보내드리느라고 살짝 좀 길었습니다. 하품 포인트 시간입니다. 네. 하품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루어주는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 하품 방송의 포인트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단어도 좋고요. 문장 좋고요. 네. 색깔이나 음식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오늘 바로 하품 방송을 들으면서 네. 느꼈던 느낌 와플 게시판에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하품 포인트에게는 네. 아바 출판사에서 드리는 깊이 있는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선물로 주세요. 제목은 기도를 가르쳐드립니다고요. 기도를 가르쳐드립니다. 기도를 가르쳐드립니다. 네. 책값은 지난주에 드린 가르침보다 2,000원 비쌉니다. 네. 16,000원이고요. 네. 네,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강호 씨가 한번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네, 책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인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크라이스트 교회 커뮤니티의 제임스 니코덴 목사님은요, 여섯 가정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 4,000명이 넘게 모이는 대형교로 성장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음을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하셨는데요. 삶이 곧 기도인 목회자, 기도 코치를 통하는 니코덴 목사님은 왜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자 전문 코치가 있듯이 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발성 코치가 있는데 왜 기도를 도와주는 기도 코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네. 30년 동안 목회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기도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저자는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초신자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주한 일상에 치여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서까지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멋진 책입니다. 네. 네. 그 새해를 맞이해서 좀 더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기도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저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주세요. 자, 오늘 한번 포인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찬양 들어볼까요? 여성 그룹의 크리스마스 찬양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Woman of Faith가 부른 Your, Emmanuel. 네. 그리고 Out of Eden이 부른 네. A Little Town of Bethlehem 예.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 듣고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와플. 네, 우리 교연 누나가요? 네, 와플 게시판이요. 우리를 싫어해. 그러니까요. 자, 와플 게시판에 보니까요, 오늘, 아이고,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자, 호떡님께서는요, 지미선 언니 화이팅! 응원합니다. 화이팅. 언니! 언니! 가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았죠, 라이브. 그러니까요. 아, 저희는 한 분 생긴 이후에 처음이죠? 이렇게 올 라이브로? 그렇죠, 올 라이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요. 미선 씨가 계속 나오면 좋겠다, 그쵸? 그러니까요. 밖에 지금 오은 씨도 와 계신데, 언제 한번 모셔서 올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라이브로 계속 해야겠다. 네. 저희 얘기 안 듣고 그냥 계속 뭐 드시기만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좋아요. 오은 씨가 그 자기 방송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방송 안 교만하구나, 우리 오은 씨. 그러니까요. 아, 자, 저희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자, 금떡님께서는 네. 와우, 너무 훈훈합니다. 네. 지미선 씨 중부하겠습니다. 네. 2013년 화이팅! 화이팅! 하셨습니다. 우리 상상원님. 네. 아, 상상원님, 호떡님. 아, 아니군요. 네. 버무스님.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네. 나 왜 이러지? 네.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네. 네. 두 분, 내년엔 결혼해서 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 그 밑에 있던 거고요. 네. 자, 호떡님께서 오늘 언니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진다고 내일 예수님 생일이신데 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온니 언니께서 너무, 너무 좋다. 좋다. 해 하셨고요. 많이 좋다. 자, 하품 포인트 바로 알려드릴게요. 와우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하품 포인트는 라이브다,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아마 설명이 있으려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있네요. 오늘 아픈 포인트는요, 리얼 라이브다. 리얼 진짜이다라는 거죠. 진짜, 진짜 라이브. 진짜 라이브. 야, 예측 불가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미선님의 나눔과 찬양을 통해서, 라이브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자, 네. 아무도 모르게 님이 또 밑에, 그 밑에 있었네요. 오늘 아픈 포인트는요, 솔로 대첩. 솔로인 전에게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보다 지미선님의 간증과 소름 돋는 찬양으로 이 땅에 나신 주님을 생각하고 네. 감사함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어요. 네, 솔로 대첩. 근데 좀 제목은 씁쓸하다, 좀. 솔로 대첩. 그렇지만 즐겁다. 즐겁다. 자, 온리원님은요? 우리 온리원님이 네?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겨울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먹거리. 네. 온몸. 아, 호떡이라고, 아, 호빵이라고 그랬나 보군요. 호빵. 바로 있군요. 호빵인가 보다. 그래서. 네.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호빵처럼 오늘 하루 하품 방송 꽉 차있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에요. 하셨습니다. 네. 자, 위에 오이시님. 오이시님 거. 네, 네. 오이시님 거. 오늘 하품 포인트는 리얼이다. 리얼. 리얼. 완전 리얼. 완전 리얼. 100% 리얼. 365% 리얼. 리얼. 지미선님의 찬양도 리얼. 리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리얼. 리얼. 진짜다 하셨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네. 자, 이분이 이게 뭐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때 네, 잘 못 읽는 거. 자, 주님이 해주신 네. 주님의 생신으로 아이디 보내줬습니다. 오늘 아픈 포인트는 레드랩니다. DJ는 광우님, 성우님, 그리고 지미선님, 그리고 반주 산타님도 모두 빨간색 옷이 오디셔가지고. 네. 자, 그렇습니다. 레드. 자, 레드. 금떡님께서 네. 오늘 이분 아이디 너무 좋다. 금떡. 금떡님 오늘의 아픈 포인트는 축복이다. 블레싱. 네. 지미선님의 마지막 찬양곡 가사처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지미선님이 찬양, 지미선님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우. 아, 자, 상상은님, 12월이다. 12월이다. 뭔가 반성하게 되고 설레는 달. 12월, 지미선님의 찬양으로 인해 설레고, 나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품 방송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선물 드릴 분은요, 제가 좀 해볼까요? 그러실래요? 제 생각에는요. 네. 아무도 모르게 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님. 솔로 대첩. 솔로 혹시 솔로라서 그런 거야, 아직? 아니요. 이분께 왜 그 솔로인지 기도를 가르쳐서 드리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알려 주셔. 주실 거야. 자, 오늘 이 선물 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지난주에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벌써 클로징이에요? 그럼요. 아, 아쉽다. 아니, 지미선 씨가 이렇게 일을 벌려놨어.
시작했는데 금방 끝난 벌써 것처럼. 끝났어. 어. 아,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 그 어쩌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홀가분한 마음도 있으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또 결과 때문에 아쉬운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미래에 이 대통령님께서 잘해주시길 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무엇보다 하나 되는 것, 통합의 중요성을 더해가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들이 또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UN 연합, 그 연합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연합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가족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나라도 이제 지역 감정 이념을 넘어서서 또 그 사랑으로 좀 하나가 되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하나가 되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네.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아, 싶네요. 아멘. 네,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또 뭐 막 다른 종교나 이단하고 연합해서 타협하거나 비빔밥 만들면 안 돼요. 야, 안 돼. 자, 상선제의 중요한 의미가 그 주인이 산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듯이요. 지켜가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연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맞습니다. 네.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흥에 겨워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속에 깃든 사랑의 이유가 바로 나와 이웃들의 구원임을 좀 묵상하는 것 또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냥 기쁘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들은 우리 We Are The Reason이 다시 좀 귓가에 맴도는데 그렇죠. 이 곡의 의미처럼 성탄의 참 의미를 생각하시고요. 오늘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 내일 아침 예수님 생일 축하 예배 늦지 마시고 뒷북치면 안 돼요. 자, 연말 12월 마지막 한 주이기도 합니다. 생애 마지막 한 주인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하품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품 가족 여러분 즐겁게 다 같이 성탄 인사 한번 외쳐볼까요? 그럴까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